오늘은 특별한 음식이에요. 가지 불고기 LA 갈비예요. 실은 LA 갈비는 오늘 주인공의 그 곁다리이고 오늘 주인공은 가지 불고기예요. 텃밭에서 따온 가지를 이렇게 그 칼집을 이렇게 자루로 칼집을 낸 다음에 그것을 LA 갈비 양념에 묻혀서 담궜다가 팬에다가 이렇게 구워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갈비 LA 갈비하고 이게 가지 이렇게 불고기하고 같이 곁들여 놓으면 가족들 손이 가지 불고기에 더 가요. 아주 부드럽고 저기 맛있고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먹기는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팬에다 굽기도 하고 숯불에 구워도 되는데 이렇게 팬에 촉촉하게 굽는 게 노인들한테 더 좋아요. LA 갈비도 양념 맛이 육수가 또 이렇게 가지 불고기에 스며들면서 더 깊은 맛이 나죠. 그래서 이번에 농사진 마늘 가지고 듬뿍 갈아서 듬뿍 넣고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참치액젓 넣어서 설탕 좀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잼 물에다가 콩 소스에다가 담궈서 양파 좀 갈아넣고 과일 좀 갈아넣어서 이렇게 LA 갈비를 잼 물에다가 칼집낸 가지를 같이 담궈요. 담궈서 이제 구울 때도 LA 갈비 그 양념 그 육질 그것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서 지그재그로 같이 넣어서 구우면은 더 풍미가 좋아요. 그래서 갈비를 넣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일반 보통 때는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해서 불고기 양념을 해서 구울 때도 더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LA 갈비를 구울 때는 가지를 곁들여서 구우면은 오히려 LA 갈비보다 가지 갈비가 더 맛있다고 노인이나 아이들은 더 선호해요. 가지가 LA 갈비보다 더 입에서 살살 녹고 부드럽고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밥에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. 맛좋은 가지 불고기예요. LA 갈비 불고기예요.